자, 이렇게 도로가 넓어지니까 확실히 좀 개방감 있는 좀 지역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과거에는 진짜 불법 볼림 없는 그러니까 그 좁은 도로에 좌측이 있는 그죠? 상권들이 그죠? 굉장히 좁은 한차 지나갈 때 네, 좁은 도로의 상권이었는데 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네, 도로가 상권으로 넓어지면서 이 상가들의 시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렇네요. 이야 그냥 골목 상권이었는데 그냥 뭐 가만히 장사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내가 이 좁은 골목에 이쪽을 사냐 이쪽을 사냐 따라서 이쪽에 사면 평당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고 이쪽에 살면 엄청난 좋은 상권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렇게 재개발이 주변에 일어나는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너지, 엄청난 효과를 좀 나타내는 변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네, 보시면은 이제 광안자이가 저 앞에 있죠. 저 앞쪽에 이제 광안자이의 주출입구 그리고 광안 2구역의 주출입구도 이쪽입니다. 이제 광안자이의 주출입구가 이쪽이고요. 근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용자, 그러니까 도보 상권의 주동선은 이쪽은 아닙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자동차 출입구고요. 도보는 저 반대편 부출입구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쪽으로 지하철이 좀 더 가깝거든요. 광안역이 저 그 맞은편으로 좀 더 가깝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걸어와 볼까요? 네. 지금은 저희는 이제 광안 2구역 펜스를 네. 쳐져 있는 곳을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쪽이 뭐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옆에 우측에 보시면은 이런 상가들 있잖아요. 네. 이것들은 아파트의 벼룩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출입구가 아까 보셨던 좌측에 있고요. 네. 부출입구가 우측에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네, 반대편에 있고 이쪽은 어찌 보면 벼룩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벼룩박이 되면은 좀 해석 좀 해주시겠어요? 벼룩박이라는 게 벽이라는 거죠. 네. 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서울분도 좀 계시거든요. 아니 왜? 저 지금 서울만 하고 있는데 왜 이러세요? 통역하기는 좀 네, 그래서 벼룩박이 돼요. 벽 쪽이 되면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의 동선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우측에 있는 이제 상권은 좀 이제 그 상가 매입할 때는 조금 처질 수 있는 위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주요 동선 그리고 차가 가는 주요 동선을 가만히 고려를 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광안 2구역이 지금 디파인이에요. 디파인. 디파인이 뭐냐면 이제 SK. SK 건설에서 우리도 하이엔드를 하겠다. 질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를 냈고 그게 디파인이 된 거죠. 그래서 드파인에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행하는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합니다. 하이엔드 아파트에도 할 말이 아주 많지만 이건 다음 기회에 좀 참아주세요. 아니면 급해야 잘 안 먹어요. 기절시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피곤하다. 좋습니다. 자, 광안 2구역은 사실은 이제 부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인 기다리신 분들이 많죠? 그럼 얼마 전에 또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이제 양정 1구역 얼마 전에 했잖아요. 네.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양정 1구역도 생각보다 분양가를 세게 쳤어요. 네. 뭐 2000 이하로 안 됐다가 2000만 넘어가면서 분양가 좀 이제 주변 시세랑 조금 싸긴 싸도, 그죠? 조금은 세게 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났죠? 네. 밑반 일부 안 좋은 거 이번에 줍줍하는 듯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양정 1구역을 바라보고 있다가 분양가 세게 나오고 시장 안 좋아지니까 아, 광안 6.6을 갔다가 차다리 가겠어 해가지고 많이 돌리신 분들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입지적으로나 광안이가 훨씬 그죠? 훨씬 좋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광자 같은 경우도, 광안장 같은 경우도 애들이 뷰가, 광안대교 뷰가 보이는 아들 있죠. 걔들이랑 안 보이는 아들 가격 차이가 제가 보니까 호가가 14억 정도 지금 호가 내는 아들이 광안대교 뷰가 보이는 아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층 안 보이는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은 판사 기준인데 9억에 나와 있더라고요. 5억 차이나 지금. 물론 호가랑 호가지고 물론 얘는 이거는 이제 저가 나온 거니까 상관 호가라서 그 정도 거래는 실가는 아직 안 떴지만은 그 정도로 단지 내에서도 뷰가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가 굉장히 그렇네요. 크다는 거. 자, 송철님 여기가 이제 부출입구가 될 곳이죠? 예, 보시면은 저 앞에 에일리네들이 보이시죠? 네.
앞에 에일리네들, 네, 에일리네들 앞이 이제 수영중학교이고요. 그 맞은편이 이제 SK 여기 이 구역의 주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자, 주 출입구다. 아, 부출입구, 부출입구. 부출입구면 이렇게 동선이 부출입구면 이게 동선이 지금 이쪽으로 내려가면 뒤쪽으로 해서 내려가면은 광안역으로 바로 내려가면 광안역 바로 내려가면 광안역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동선은 어디로? 일로 나옵니다. 그럼 뭐냐? 이 옆에를 봐야 됩니다. 와, 오른쪽에 있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윤기밥집 이런 건 저 아주 그냥 침 흘리고 봤었죠 제가. 그냥 뭐 간판만 없으면 그냥 주택인데 저기가 밥집이네요. 네, 저기가 이제 공사장 인부들이 이게 한밭집. 그렇죠. 네. 한밭집. 3대가 노력해서 한다는 한밭집. 한밭집이네. 네, 한밭집이고요.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요 건물은 정말 너무나 탐나는 요거. 건물이었고 요거. 저 뒤에 보시면 고양이가 내려오고 있네요. 아, 예, 저 건물. 전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건데 돈이 없어서 8억이었습니다. 이게 한블럭 안쪽이지만은 한블럭 안 보이지만 개방감이 좀 있네요. 자, 개방감이 있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행자 통행로 있잖아요. 네네. 통학로 저쪽으로 해서 도로가 넓어질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어디를 남천 더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도로가 넓어지겠죠. 개방감이 있겠죠. 동선이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뭐다? 여기는 항상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그로브 무드라고 있죠. 여기 맘스터즈 있고 이 건물주가 이 건물을 그냥 두겠어요? 바스코 올리겠죠. 바스코 이거 혼자 바스코 올려도 되겠지만 뒤에 거 매입하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저거 8억에 사고 싶어서 그렇네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8억에 이제 거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8억이 돼서 평당은 얼마 정도? 평당 2천이 안 됐습니다. 평당 2천이 안 됐답니다. 평당 2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괜찮네 했었던 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이 일대에 전혀 관련자가 아닙니다. 평당 1860이었어요. 1860이었고 43평이에요. 평수도 괜찮았습니다. 너무 사고 싶었는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준공 때까지 나름대로 돌리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나름대로 돌리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뭘 돌려야 되죠? 키즈 풀 카페를 돌릴까? 엄청 고민을 해서. 저번에 막. 카페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땅을 파서 이렇게 풀을 만들까?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엔 안 했죠. 항상 바뀌지. 네, 항상 바뀌지. 돈이 없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사두면, 그리고 특히나 이 앞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평당가가. 얼마 안 했겠죠. 근데 부산은 지금 안 내놓죠. 아무도 안 내놓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물건이 안 나오니까. 물건이 안 나오고요. 지금 이 정도의 위치고 이제 동선이 나오는 거면 이미 주인들도 다 알아요. 근데 이게 그 전에 됐으면,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게 시기가 아주 좀 안 좋을 때는 관처 때도 이런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급하면 던지겠죠.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때도 던지겠죠.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좋을 때는 초기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분위기를 잘 보고 이제 동선을 잘 파악해서 그래서 어떤 게 좋을지 고민해보고 이제 매수 적기에 매수를 하시는 게 조심하세요.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당겨야 됩니다. 아깝죠. 진짜 이제 가시죠. 가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광안 2구역 부출입구까지 보고, 자 재개발이 들어오면 그 주변으로 또 바뀌는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상가 자리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